옷을 입고 하니까 기분이 또 새롭네요. 비가 와도 비옷을 입고 가인이를 보겠다고 이러고 앉아 계셔가지고 가인이가 아주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도 잘해주시고 더 신나서 오시고 이야 다 오셔가지고 정말 이야 진도 올만 납니다. 비가 갈수록 더 오네. 얼른을 해야겠어요. 그쵸? 여러분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진도 국민이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이랑 가셔 불었어. 딱 듣고 바로 어디 아 이쪽으로 옮기셨어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와도 꽃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괜찮으세요? 네. 제필이면 날짜 이렇게 잡아갖고 참말로 안 잡았어. 비가 안 올 때 했어야 돼. 그렇죠? 어머니 우리 다 비 맞고 못 안 가 올라가. 내일은 더 비가 올라가 모르겠어요. 내일은 좋아요. 내일은 또 뭐 하는 날이죠?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가인이도 그 무대 쓸게 또 내일은 또 오셔 저쪽으로 가기 해수욕장으로 오실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진도 국민 여러분만 오신 게 아니라 전국에서 저희 또 팬클럽 우리 어게인 분들이 또 찾아주셨어요. 주말이었으면 더 많이 오셨을 텐데 평일이라 아유 살짝 아쉽긴 한데 이렇게 비가 와도 자리에 와주셔서 전국에서 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또 한 곡 할까요 신나게? 네! 비가 와도 괜찮아지나? 네! 그럼 가봅시다. 나 어차피 나 다 젖어버렸어요. 높이 맞아. 다음 곡 엄마리랑 가보겠습니다. 신나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우리 어머니가 이 최고 따봉을 날려주셨구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최고요 최고. 역시 가인이가 최고지라. 누가 최고요? 감사합니다. 네, 에?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내시는 줄 깜짝 놀랐는데 네. 마지막 곡만 남았어요. 신나는 메들리 들려드리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마지막이니까 더 즐겨 볼까요? 신나는 메들리 더 볼까요? 갑시다! 어떡해. 앵콜이에요? 나 이러고 필요한 또 앵콜을 시켜. 진도 왔다고 더 많이 했는데 또예요? 세상에 근데 가인이 어떻게 가까이서 본 게 어때요? 이뻐요! 티비보다 훨씬 더 이쁘지라. 네! 겁나 이쁘네. 이렇게 날씬하고 이쁜데 그렇죠? 앞으로도 진도를 많이 알리는 그런 진도로 홍보 대사 좀 가인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도까지 왔는데 진도아리랑 한번 가볼까요? 네! 내가 앞으로 나도 우리 어머니 다 일어서셔가지고 앉으셔도 돼요. 앉으셔도 돼요. 또 홍당 일어나셔도 되지만 이 엄마니까 비가 와서 미끄러지면 그건 골치 아프네. 우리 진도아리랑 할까요? 네! 그리고 진도 왔으니까 그래도 취임새 한번 해야지나? 네! 얼씨구! 맞다 얼씨가 얼씨구 해줘야 돼. 한국사 이렇게 빨로 얼씨구 좋다 사랑한다 강인이를 실제로 본 게 날씬하고 이쁘다. 지금 이쁘다고 해주시는 분들은 앞으로 천년만년 행복하고 부자 될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박수 좀 더 크게 좀 보내주세요. 이런 가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비가 좀 오고 있어서 주무대 공연은 이상 가인 마을에 오래간만에 도착했습니다. 고모네 전방. 멋지네.
요렇게 싹. 안녕하세요. 이야, 멋지네. 어, 외우니. 어떠? 연안이 형님이 여기 계시네. 반갑습니다. 오, 잘 살았나? 뭐 더 젊어지셨네. 젊어져? 어, 어, 우리 이뻐. 어제 젊어지고 내가. 어제는 비 하루 종일 맞고 서 있었다. 어디게? 어디서? 어. 오전 9시. 비 좀 쫄다 맞으면 노래해서. 웬 몇몇 쳐갖고 달라뜨려갖고 오라질라가지고 오라질라. 그래. 그래도 대단해. 커피를 다 마셨으니까 짜릅니다. 자, 이 호떡 가서 호떡. 어? 어, 호떡 지금 방금 딱딱딱하네. 좋아요. 예, 참해. 아니, 돌아가고. 아, 한 바퀴 돌아오고. 어메, 겁나게 오래간만에 오네. 송가인 집입니다. 와, 싹 바뀌어버렸네. 담장이 또 이렇게. 옛날 추억에, 어? 야, 가인이랑 달고나 만들어 먹어요. 설탕. 와, 잘 해놨네. 어메, 이쁜 거. 아따, 막, 거기, 딱 여기 참새가 들어와 있네. 참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 항아리 좋고. 미스트롯 송카이어라. 우리 가인님 싹 세단장 해버렸네. 와, 기가 막힙니다. 물안개. 물안개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산 중턱을 완전 여기서 보면 후지산처럼 보이네. 가인이랑 고무줄 놀이에요. 옛날에 가인이가 고무줄 놀이 했단께. 가인이다. 아우, 누구와 비슷하래. 딱 지치기. 딱 지치기도 하면서 노란 땅. 가인이라 재밌는 공기 놀이. 여름에 바람개비도 있네. 카인이 잡아라. 재밌게 잘 해놨구만. 이야, 진짜 오래간만에 오네, 여기. 멋집니다. 올 때마다 여긴 공기가 좋아요. 가인씨, 여기가 집이 태어난 곳. 태어나고도 살았죠. 깨끗하게 또 세단장을 쫙 해놨네. 아니, 그거라면 또 가고 나는. 맞다, 이리 왔자. 이따 애기랑 함께 두지. 쫄쫄입니다. 어, 삼방산의 청기를 받아 건강을 하십니다. 여전히 고모네 가게는 펼쳐졌습니다. 팬서비스 하시는 간시 아버님.